네.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20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법학연 제1 유업연합연 월요일 복순기도 서풍과 방평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최고 강풍이고요. 현재 시각으로는 지금 1시 4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마카산 주변에 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이제 대군의 식당에서 지금 법학연 복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서풍 1장 이경을 설하실 때와 장소와 법문 들은 대중을 복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마가타구 왕사선 기사골상 영상도량이 되시었다. 큰 비구 대중 1만 2천 사람도 함께하였으니 이들은 다 아라한으로서 이미 모든 망상의 더러움이 다하여 다시 번뇌가 없으며 깊은 진리를 얻어 모든 미혹의 습성을 버리고 마음의 자제함을 얻은 이들이었다. 그 아라함들의 이름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가장 먼저 깨지 아약 규진 여왕, 의복과 음식과 집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모두 떨쳐버린 두타 제일의 마하 가족과 신단의 공양함의 제일관의 우르빈나 가족과 마음의 모든 번뇌를 항복받은 가야 가족과 교화에 뛰어난 나제 가족과 지혜가 제일관은 사리불과 신통이 제일관은 대목번역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 잘하는 논의 제일 마하 가전연과 남의 마음속을 깨뚫어보는 천안 제일의 아로루타와 천문과 역술에 뛰어난 겁빈나와 대율해서 잘하는 태율 제일의 급원바제와 마음이 흔들리거나 뒤바뀐 생각을 일절하지 않는 이바나와 경행과 자선을 잘하는 플룸 가바차와 경험고 욕심없는 바꾸라와 어려운 질문에 해답하라는 마하부치라와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설법 듣는 난타와 그 용모가 부처님처럼 깨어난 순천한 난타와 실천적인 용기와 설득력을 가진 설법 제일의 구르나비 다라니자와 모든 현상이 공에 의한 것임을 잘 아는 해곡 제일의 스보리와 부처님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시중 든 다문 제일의 아난과 부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의 덕이 높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간직했던 미랭 제일의 라우라입니다. 이와 같은 큰 아라함들은 그 이름과 덕행이 모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선 제신들이었다. 아직 배우고 있는 이와 다 배우니 이천인이 자리에 있었고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는 그의 권속 이천인과 함께 있었으며 라우라의 어머니인 야스더라 비구니도 그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 구살 마하사 팔만인이 있었으니 이들은 다이 위협신 놓고 받은 깨달음인 안욕가를 삼말삼보리에 머물러서 물러남이 없었으며 다라니와 설법타라는 변제를 모두 얻어서 언제나 물러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리며 한량 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덕의 근본이 되는 많은 성분을 심었으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칭찬하시었다. 또한 자비로서 몸을 잘 닦아 부처님의 지혜에 들며 큰 지혜를 풍달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름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퍼져 무수한 백천중생을 제도하는 일이었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춘 문조사리 보살과 지혜와 따뜻한 자비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관세음 보살과 훌륭한 적행을 보루 갖춘 득대세 보살과 세원뜻을 굳세게 믿고 나가는 상정진 보살과 수원검의 세월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부르시 보살과 묘법으로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중생의 병과 근계에 따라 약을 주시는 야간보살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용신보살과 깨달은 바탕이 밝고도 맑은 도월보살과 미혹의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월광보살과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고
영원한 광명의 주주시 만월보살과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대력보살과 세상 일에 대하여 조금 더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무량년 보살과 몸과 뜻을 전혀 나타내지 않은 월상계 보살과 바르게 보는 것을 훌륭히 지키는 발타바라 보살과 사랑을 바탕으로 중생을 구제하시고 다음에 부처님이 되실 미륵 보살과 지혜를 쌓은 능히 중생을 이롭게 하시는 부적 보살과 그릇된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도사 보살진이 이러한 보살 마하사 팔만인이 함께 있었다. 네. 제가 잠시 이거 식사를 배달하고 오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여기서 제가 이거 먹었던 거 맛있다고 하니까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잠시만 이따가 네. 이따 배달하고 오겠습니다. 네. 하셨다. 함께 있었다. 이때 도리천의 왕인 석재환이는 그의 권소 이마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명원천자, 고강천자, 보향인천자와 사례천왕이 그의 권소 일만천자와 함께 있었고 자대천자, 대자대천자도 그의 권소 삼만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사바세계의 주인인 법천왕 시기대법과 광명대법 등은 그의 권소 12,000 천자와 함께 있었다. 또 여덟 용왕이 있었으니 난타 용왕, 달란타 용왕, 사가라 용왕, 하술길 용왕, 덕차가 용왕, 바나발달다 용왕, 마나사 용왕, 우발라 용왕 등이 각각 여러 별종 권속과 함께 있었다. 또 내 긴나라 왕이 있었으니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노래하는 덕진나라 왕과 12년을 노래하는 여거 긴나라 왕과 국바라미를 노래하는 대법 빛나라 왕과 일승을 노래하는 대법 빛나라 왕이 각각 여러 백천권속과 함께 있었다. 또 내 건달바왕이 있었으니 악 건달바왕, 아둥 건달바왕, 미 건달바왕, 미음 건달바왕이 각각 여러 백천권속과 함께 있었다. 또 내 아수라왕이 있었으니 바지 아수라왕, 거라건타 아수라왕, 이마질다라 아수라왕, 나우 아수라왕이 각각 여러 백천권속과 함께 있었다. 또 내 가루라왕이 있었으니 데이더 가루라왕, 대신 가루라왕, 대만 가루라왕, 여의 가루라왕이 각각 여러 백천권속과 함께 있었다. 마갈타국의 빈비사라 먼비 위제이 부인의 아들 아사세왕도 여러 백천권속과 함께 와서 각각 부처님 발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나서 한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2장 여섯 가지 상서를 낮추시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비구부부분이 우바세 우바이 사부 대중에게 둘러싸여 분량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시며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의경이다.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아끼시는 경전이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신 뒤에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우처 삼매 되시니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었다. 이때 하늘에서는 만다라쿠, 마하 만다라쿠, 만수사쿠, 마하 만수사쿠들이 비오듯이 내리어 부처님과 모든 대중이 풀어졌으며 부처님의 넓은 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다.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요와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빛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과 작은 나라의 왕과 전유성원 등이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던 좋은 일이 미지유를 얻고 마음이 너무 기뻐서 확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미간 백호상으로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두루 비추시니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렀다. 이 광명으로 사바세계에서 저 모든 세계의 육부 중생들을 다 볼 수 있었고 또 저 국토의 현재들이 부처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경전의 법문도 다 들을 수 있었다. 아울러 저 국토의 모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을 닦고 청정한 행을 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시고
다시 여러 구설 마하살이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믿음과 여러가지 모습으로 구설도 행하는 것을 보이시며 다시 모든 부처님이 열반해 주시는 것도 보이시고 다시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해 주신 뒤에 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자 칠보로 탕을 세우는 것도 보이셨다. 삼자 미륵보살이 물어 알리다. 이때 미륵보살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부처님께서 매우 신비한 신통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시니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처로움을 일으키는 것일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깊은 산매에 들어 계시니 이 불가사의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냐? 또 누가 분명하게 대답해 줄 것인가? 또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문수 사리바 왕자는 일찍이 지난 세상에서 한량 없는 부처님을 가까이 오시며 분명하였으므로 반드시 이와 같은 신비한 상처를 보았을 것이니 내가 지금 이를 그에게 물어보리라. 이때 비구니 우가시 우가이나 모든 하느님의 부처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부처님께서 놓으시는 광명과 신통 변화의 모습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이때 미륵보살이 자기의 의심도 해결하고자 하며 그런 비구니 우가시 우가이와 모든 하느님의 부처님들 국도 중생의 마음을 살펴보아 알았으므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렇게 물었다.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이 상처롭고 신통한 일들이 있으며 큰 광명을 놓으자 금방으로 이만큼 정도로 비추시어 또 부처님 나라의 장엄을 모두 볼 수 있게 하시나이까. 미륵보살은 이 뜻을 거듭하라고 계속으로 물었다. 문수사리 법왕자야, 부처님은 무슨 일로 미간별코 큰 광명을 주는 너를 비추시며 만다랗고 만수사고 비오듯이 내려오고 전단양의 맑은 바람 대중들이 기뻐하니 이와 같은 인연으로 땅은 모두 깨끗하고 이러한 세계마다 육종으로 진동하네. 이를 보는 사부 대중 모두 다들 기뻐하며 몸과 마음 즐거워서 행복함을 얻었도다. 미간 백호 큰 강명이 동방으로 널리 비쳐 18,000 모든 국도 금빛처럼 찬란하니 아래로는 아비주요 위쪽으로는 유정천의 여러 세계 그 가운데 여섯 갈래 모든 종생 나고 죽어 가는 것과 보고 죽고 재짓는 것 좋고 나쁜 업고 받은 이모들을 보나이다. 다시 보니 여러 부처 성주이신 사자들의 살펴보신 그 종전은 미묘하게 제일이며 그 음성이 깨끗하여 부드러운 말씀으로 셀 수 없는 억만대중 보살들을 가르치니 법은 설법 비꾸며 해두는 사람 공부하고 모든 세계 곳곳마다 올바른 법 설하시니 여러 가지 인연법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다시 보니 비유로서 부처님법 밝히시어 많은 중생 깨우치네. 어떤 사람 늙고 병나 죽는 고통 싫어하며 열반법을 설하시어 모든 고통 없애주고 어떤 사람 도도 있어 부처님께 분양하고 높은 법을 구하면 연각법을 설해주며 만일 어떤 부자들이 여러가지 행을 닦아 무상지에 구하면 청정도법 설해주네. 문순사의 법왕자여, 내가 지금 보고 듣는 천만가지 많은 일을 이제 내가 말하리라. 내가 보니 저 국토에 항하사수 많은 보살 가지가지 인연으로 부처님도 구하오며 어떤 이는 보시아대 금과 은과 사문들과 진주들과 많은 보배 자거들과 많은 만우 금강석과 여러 보배 남종여종 수레들과 보배로 된 연과 강아 기쁨으로 보시하여 부처님께 회향하고 상대에서 제일 가는 대승법을 구할 적에 여러 부처 칭찬받고 혹은 어떤 보살들은 말이 끄는 보배스레 난간하게 찬란하게 잘 꾸면서 보시하고 다시 보니 어떤 보살 손과 발과 몸뚱이와 처자까지 보시하여 높은 도를 구하오며 혹은 어떤 보살들은 눈과 머리 몸으로 기쁨으로 보시하여 부처지에 구하였네. 문수사리 법왕자야, 내가 보니 여러 공안 부처님께 나아가서 높은 도를 붙잡고 국토와 좋은 궁전 첩가시나 다 버리고 출가하여 머리 깎고 법의 옷을 입으며 혹은 보니 어떤 보살 큰 뜻 붙고 비구되어 고요한 데 있으면서 경전 읽기 즐겨하고 혹은 어떤 보살들을 불포산에 들어가서 용기 있게 정진하여 불포부터 생각하고 어떤 이는 욕심 떠나 고요한 데 머물면서 불포산정 잘 닦아서 다섯 가지 신통합니다. 혹은 어떤 보살들은 합장하고 편히 앉아 천만 가지 대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다시 보니 어떤 보살 지혜 깊고 뜻이 굳어 부처님께 물은 들 것 듣는 대로 간직하고 혹은 어떤 불자들은 선성지에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위에 덕절하고 기쁜 마음 살 것하여 여러 보살 구하하며 마구니들 행복받고 법의 목을 죽는지며
혹은 어떤 보살들은 침묵하고 앉아있어 하늘용이 공경에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니 어떤 보살 숲속에서 광명로와 지옥공생 제도하여 부처님도 즐겨하고 혹은 어떤 불자들은 잠도 자지 아니하고 숲속 깊이 거니면서 부처님도 잘 구하며 다시 보니 개인 받자 몸가짐이 물결들은 구슬같이 맑게 하여 부처님도 잘 구하고 다시 보니 어떤 불자 참된힘이 훌륭하여 거만하고 불만하니 요구를 하며 흩뜨더도 모든 것은 몸이 참아 부처님도 잘 구하고 다시 보니 어떤 것은 춤을 추되 웃음은 이런 일을 다 열고 어리석은 권력들은 다 버리고 멀리 떠나 지혜인을 충분하여 어지러운 마음 없애고 삼절수표 친구 삼아 억천만금 긴 세월에 부처님도 구하며 다시 보니 어떤 것과 좋은 음식 만난 발사 여러 가지 상향으로 부처님과 스님 깊이 정성다에 고시하고 한량없이 갈수 있던 아름다운 울고기나 벽돈으로 주는 옷을 부처님과 스님 깊이 정성다에 고시하고 천만원을 열어가지고 잠깐나무 지은 집까지 다짐하지 못한 친구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다해 보시하고 향기 좋은 꽃과 과일, 아름다운 숲과 동사, 흥분하는 맑은 연못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다해 보시하고 여러 가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시하되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처지에 구하였고 다시 보니 어떤 부처 깨달음과 설하여서 가지가지 불법으로 불량국 무수 중생 교화하고 다시 보니 여러 보사 법의 성품 허공 같아 두 모양이 없는 줄을 진실하게 관찰하며 다시 보니 어떤 불자 침착하는 마음 없이 맑고 맑은 밝고 맑은 지혜로서 부처님께 구하더라. 문수사리 법왕자여 혹은 어떤 보살들은 부처님이 가신 뒤에 진신사리 공양하고 다시 보니 여러 불자 하나가의 모래만큼 무량무수 탑을 세워 국토마다 장원하니 아름다운 고배탑은 그 높이가 5,000미수 가로 세로 넓이 길이 2,000미수 장원했다. 하나하나 부탄마다 당가머니 일천이여 진주구슬 들여달아 보배방을 울려보니 하늘문과 여러 곳이 사람들과 모는 곳에 손과 한갑 지역으로 항상 공양하옵니다. 문수사리 법왕자여 많고 많은 불자들이 불사리에 공양하니 모든 탑이 장원되고 이 세계가 자연으로 찬란하게 아름다워 도리천의 정원같이 보배꽃이 만발하니 부처님이 찬란하게 큰 광명을 누르시니 이 세계의 아름다움 가지가지 빼어남을 나와 모든 대중들이 빠짐없이 보나이다. 부처님도 신통령과 지혜의 금은 일로 밝은 광명으로 지어 무량세계 비추시니 이를 보는 우리들은 없던 것을 얻나이다. 불자이신 문수보사 의심풀어 주옵소서 여기 보인 사부대중 나와 당신 바라보니 부처님은 무슨 일로 이 광명을 얻나이까 문수보살 대답하여 의심풀어 주옵소서 무슨 이익 주시려고 이 광명을 얻나이까 부처님이 도량에서 깨달으신 이유 한번 말씀하려 하나일까 숙이주려 하나일까 여러분도 부처님과 보배로서 작용한가 부처님을 뵙게 될 때의 작은 인연 아닙니다. 문수사리 법왕자여 사부중과 용신들이 당신만을 바라보니 깊은 뜻을 말하소서 사자 문수사리 의심을 풀어주다.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보살 마하살과 여러 대중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태아를 생각해보니 지금 부처님께서는 큰 법을 세우고자 하심이며 큰 법비를 내리고자 하심이며 큰 법의 소라를 풀고자 하심이며 큰 법의 북을 둥둥 치고자 하심이며 큰 법의 뜻을 말씀하고자 하심이니라.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 일찍이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러한 상처로움을 보았나니 이 밝은 광명을 놓으시고는 곧 큰 법을 설하시오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신 것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세간의 동맹들로 하여금 믿기 어려운 법을 얻어듣고 모두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상처로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선남자들이여 과거에 한량없고 가위 없는 불가사의한 아승직업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1월 기명이시며 진리를 몸으로 나타내신 열애이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으실 수 있는 훌륭한 운공이시며 지혜가 참되어 모든 것을 정확히 보시는 정견지이시며 지혜와 덕행을 고루 갖추신 명행주이시며 일체의 미혹을 여의신 선서이시며 모든 경우를 투자시에 분별하시는 세간이시며
이유 없이 완전한 인격자이신 무상사이시면 모든 생명체를 뜻대로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조어장부이시며 천상계와 인간계의 지도자이신 천인사이시며 완전한 깨달음을 여신 부처님이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불세순 이름입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장 올바른 정법을 설하시니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정법이지라. 그 뜻은 매우 깊고 그 말씀은 음흉하여 한결 같아서 그릇됨과 잡됨이 없고 맑고 깨끗한. 네? 맑고 깨끗한 헬스의 삶을 갖추어 시험입니다. 나무도 하나 사야 되겠다. 물? 잠시만요.